광고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광고를 앞에다 몰아넣으니까 앞에만 보고 딱 스톱 눌렀는데 네. 우리가 그런 꼼수에 넘어갔었겠죠. 약간 생소합니다. 예. 왜냐하면 광고하면서 먹방했다가 네. 본방에서 똥 얘기했다가 네. 지금 자 이제 자지 얘기한다. 아래. 자 농담이고 네. 자 오늘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최고의 상품. 네. 자 김용 미니가 말이죠. 바로 KT 모바일 샵. 아, 아이폰 네. X. X. 이게 최신. 네. 뭐죠? X 맞습니다. X 아이폰 X. 아이폰 X. 바로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용민은 김용민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본인 혜택을. 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뭐 대용량 파일을 보낼 때 몇백 메가 뭐 기가 보낼 때. 네. 통상은 이제 뭐 랜이 연결되거나 혹은 뭐 와이파이 있을 때 하는데. 네. 네, 이걸로 합니다. 테더링으로. 아. 핫스팟으로. 네. 핫스팟으로. 예.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이니까. 그렇죠. 네. 아유, 전혀. 빠르기도 엄청 빨라요. 무슨 저기 와이파이보다도 빠른 것 같아. 네. 실제로 와이파이보다도 빠르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께 저만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 아이폰만 되느냐? 아닙니다.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ThinQ. 네. 신형 제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자, 게다가 김용민.com 적립금 18만 포인트. 18만 포인트? 18만 포인트를. 전에도 18만이었나요? 전에도 적었던 것 같은데. 전엔 15만. 아. 18만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그러면 18만 원이 누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고 김용민.com에서 자유롭게 쇼핑하실 수가 굳이 있습니다. 굳이 장어를 18팩을. 그렇습니다. 굳이 18만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그런 100년, 아, 100살, 100세 인생 감옥 생활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네. 503만 포인트는 어떻게 한다니까? 저희 대박 치면은. 네. 근데 진짜 503만 포인트. 오,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요금제는 더욱 저렴해졌어요.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ThinQ. 이 최신형 제품에다가 KT의 가성비 갑인. 데이터 온톡 요거 난리 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기가급의 파일도 네. 이걸로 그냥 보내버린다. 아하. 아 대단합니다. 저 데이터 온톡 요금제 월 49,000원. 25% 약정 할인 때는 월 36,750원. 예예. 이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기존의 69,000원 요금제에서 네.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9,000원 요금제였는데 네. 예,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써도 남아. 아까워 죽겠어. 아, 네. 아무리 많이 써도 남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자, 데이터 온톡 요금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에 혜택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용민.com 회원당 딱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기회군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누군가가 꼼수를 써서 본인이 두 개를 가지려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누군가 봤는데 이름이 길라임이야. 네. 길라임. 네. 네. 용서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기 서울구치소에다가 네.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제소자가 네네. 이걸 쓸 수 있느냐. 핸드폰을 뚫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길라임. 아, 박근혜도 또 가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규 가입. 주식회사 다스에서는. 이명박하고 일본 이름 월산 명박. 악기로 혹시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 신규 가입만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기기 변경 네. 모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네. 자, 자세한 사항은 김용민.com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이걸로 영화도 보고 말이죠. 스포츠 경기도 보고. 그래도 뭐, 전혀 데이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기도 좋습니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접하든 기대하는 그거 그대로 조금 더 하자가 없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에게 폭탄 같은 혜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네. 네. 자, 김용민.com의 KT 모바일 샵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KT 모바일 샵 김용민닷컴 이벤트 18만 포인트 여러분 끌리지 않습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디로직. 네.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척추와 다리 여기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몸만 가지고 자꾸 계속 악순환이 된다. 이걸 바로 잡아주는 방법, 바디로직. 바디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김용민이도 들어가는 바디로직. 내가 이제 허리 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줍니다. 바디로직을 입기만 해도 예. 골반의 구원. 할렐루야. 이게 또 100% 환불 보장제도. 환불을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네, 보정도 보정인데 정말 그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만 그렇죠. 바로 추천합니다. 031-345-4550 바디로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들어오자마자 사실 향이 굉장히 좋아서 바다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바다 상회의 바다 보물. 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진상을 했습니다. 바다 보물을 줄여서 바보, 네. 바보상회. 늦은 밤 마음은 떳떳하고 입이 심심해. 아이고 세상에 이거 쥐포 같은데 이거. 그리고 또 요즘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오징어 입, 오징어 참 스테이크.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상회 건어물 세트가 완성됩니다. 오 눈앞에 복도가 확 펼쳐집니다. 구하기 싫으시죠? 아 진짜. 사놓고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게 오면은. 이 바보 상회는 여러분들이 속이지 않습니다. 바보 상회의 건어물 안주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명절 선물은 역시 바다 보물, 바보 상회의 바다 보물 건어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혹은 바보 상회. 자, 관우는 라이트 클럽.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도 김용민 브리핑에서 한 거긴 한데, 네. 이거 역시 김용민 PD 요청으로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네. 이 세이브뉴스라는 예,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네. 진짜 골 때려요. 네, 네. 굉장히 골 때리고 이 저는... 언론사에 등록된 언론사가 아닙니다. 네, 언론사가 아닙니다. 뉴스란 말을 쓰지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버렸습니다. 이런 건. 그런데 네. 아마 언론사에서 아마 야사 정도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전 정사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뭐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 세이브뉴스라는 게 기존의 매체에서 삭제된 기사들 요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되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리스트를 쫙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들한테 딱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삭제된 기사가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기자들은 솔깃하잖아요. 네. 제목도 막 이제 뭐 대기업 2세 아들 뭐 불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딱 사람들 관심을 딱 끌게 해놓고 야. 그거를 딱 누르면은 이 기사는 삭제된 기사입니다라고 딱 뜨는 거죠. 링크 타고 가면. 네. 근데 그 기사 링크 밑에 보면은 세이브뉴스에 오시면 월 3만 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진짜 탁월한 그 마케팅 전략이고 네. 저건 미디어 오늘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네. 되는 업체예요. 글쎄, 근데 좀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보도 때문에 죽었다 네. 막 이런 오보를 삭제를 했는데 네.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기사에 문제가 있어서 내린 것도 그거를 살려서 하면은 그렇죠 그건 문제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언론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또 저한테도 관심이 가는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광고랑 바꿔먹은 기사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네. 엿바꿔먹은 기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거예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A라는 기업을 존나게 씹은 기사를 네. 냅니다. A란 기업이 요 신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아주 A래 선수끼리 네. 이러면서 이 언론사에다 광고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A신문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네. 없던 네. 기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네. 진짜 요거를 이해하려면 언론계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신문 쪽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 광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매체의 지면을 굉장히 꼼꼼히 보세요. 네. 광고가 어떤 게 실렸나. 시선이 그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딱 출근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쫙 쌓아두고 시선이
우리는 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 이분들은 밑에 하단에 네. 왜 광고 백면 하고 이렇게 갑니다. 딱 봤는데 딴 신문사는 실어줬는데 우리 신문사는 안 실어준 광고. 네. 여기 난리 납니다. 전화해가지고 네. 아니 왜 이래. 네, 그렇죠. 선수끼리 우리는 안 해? 고의적이야? 응? 뭐 그 신문만 특별히 해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죠. 네. 뭐 물론 친한 사이가 돼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언론사에다가 안 줄 수가 없는 네. 이런 구조란 말이죠. 네. 이게 일종의 조폭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뭐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근데 어쨌건 이런 만약에 기사를 딱 그 온라인 같은 데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기사 뺍시다. 한 뭐 한 1억 줄게. 근데 광고는 내지 말고 그냥 뭐 협찬 처리한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 광고 대신 그걸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고는 워낙 표시가 나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단위를 저기 제안한 다음에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 딱 선수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사가 왜 내려갔을까? 라는 걸 딱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재벌의 뭐 아들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기사가 갑자기 내려가였어요. 이게 뭐 팩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 기업에서 무마를 하려고 어느 정도 돈을 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쵸. 그거 이제 삭제된 기사가 삭제됐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게 세이브 뉴스라는 플랫폼에서 그게 살아나면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보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아 우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뭐 그 그렇게 하면 이제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지. 기업에 이제 그런 돈들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뭐 세이브뉴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결제도 비트코인으로만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떻게 뭐 쿠키 값을 뭐 살려서 제가 문과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하면은 그게 구현이 가능하대요. 근데 한데 그 어쨌든 지금은 일단 명예훼손 문제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 저작권이 걸리지 저작권 네, 일단 저작권 기사를 그냥 멋대로 가서 그렇지. 네, 팔아버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이제 차단이 된 상태 네, 차단이 된 상태인데 이 언론계에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아 언론계의 그 많은 적폐들 비리들 그렇죠. 네. 부조리들이 네. 다 이 세이브 뉴스 파문에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정말 그 기사 삭제된 거 보면은 제가 봐도 정말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월 3만 원 주고라도 충분히 구독할 만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케팅 전략을 1차적으로는 굉장히 타겟팅을 잘했는데 그거를 미디어 오늘식으로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인 취재해서 자기네들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한다면. 해야지. 그거를 원소스로 그대로 해버리면 당장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뭐 그렇게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개별 가입자들한테도 돈을 받고 뭐 요걸로 뭐 기업들한테 접근해서 뭐 아, 기업한테 자기들도 장사해? 네. 아, 뭐 우리 요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매체가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요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네. 뭐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드러난 거죠. 원소스 멀티페이네. 아니 기업은 두 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우스갯소리로 야 탁월한 마케팅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런 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언론 토대가 토양 자체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이브 뉴스는 없어졌지만, 네.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서도 이런 기사를 다시 살려서, 네. 뭐 삼성 뭐 이런 기사를 살려가지고, 네. 또 삼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란 법도 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이 그런 뭐 삭제하고 이런 것도 단순 그거더라고. 요즘은 진짜 그 밀어내기가 너무 횡행하더만요. 네. 포털에서 밀어내기. 매일 무료 신문.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매일 무료 신문은 광고주 협회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악덕 언론 1위. 네. 악덕 언론 1위로 꼽혔어요. 네. 여기야말로 진짜 기업 조지는 기사를 좀 무수히 많이 아니 기업 조지는 기사를 무수히 많이 쏟아냈어요. 네. 예. 그래도 그것도 나중에 또 삼성하고 붙었는데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네. 예, 이거 보면서 참 삼성한테는 이길 수가 없군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무료 신문도 결국에는 뭐 사입이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독자한테 자기 저변을 넓혀가려는 언론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업한테 그냥 삥만 뜯어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렇죠. 그런 민낯 그리고 기사만 나오면은 그 정도 경영을 하지 않고 위기 관리를 이렇게 언론에 이제 돈매가 가면서 해왔던 뭐 기업들의 민낯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이런 언론의 상황을 아시고 언론들이 이슈화하는 것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아 이걸 돈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네. 아울러 이런 걸로 해서 정치권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마수,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뭐 언론 보도니까 아 언론 보도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겠지. 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아, 설마 그놈들도 똑같은 욕망의 결정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 속습니다. 네. 예.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집요하리 많지 흔드는 네. 이런 세력들 언론들 이들의 실체 이들의 저의는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이들의 공약에는 부동산도 하나의 매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여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 집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들 탄식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경제신문이 그러면 또 경제신문이 나서서 이 사람들의 그 한숨 이런 것들을 막 보도해요. 그렇죠. 르보식으로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다. 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공급 부족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돼지도 않을 투기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뭐랄까요. 무능한 정부로 네. 만들고 결국 또 건설사들의 그 이해와 직결된 이익과 직결된 공급 대책을 내놓도록 공급 대책을 내놓도록 네. 막을 끌어냅니다. 공급 대책을 만들도록 계속 푸시합니다. 네. 이런 신문들을 믿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투기가 굉장히 이 과열이 돼야 다들 기억을 하십니다. 하시겠지만 그 신문 지면에 네. 그 어디 어디 뭐 분양 광고 해가지고 아파트 오피스텔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조중동 경제지 분양 광고에. 근데 정부가 그런 투기를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광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예, 저는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 이 썩어빠진 언론들을 네.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론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뭐 미친 것 같아요. 왠지 이 부동산 문제는 진짜 뭐 저희 우리가 우리나라가 뭔가 개미지옥 같은 데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네. 쉽게 꺼뜨릴 수도 없고 네. 계속 뭐 불 붙일 수도 없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집 사는데 10년 20년 걸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년 20년 해도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나라가 무슨 정상이에요 네. 이런 나라에 국가와 공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발본세고 나기 위해서라도 투기 잡기는 필요하고요 네. 공급 대책은 바로 이 투기꾼들의 미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막 사람들을 낚는 미끼가 된단 말이죠. 하여간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농가는 정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절대 속지 마시고 세이브 뉴스에서 드러난 이 언론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네. KT 모바일 샵 김용민.com 이벤트 광고 함께 하셨는데 이 바다장어를 안 사는 사람들은 네. 꼼장어가 될 겁니다. 기름장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KT 모바일 샵. 네. KT 모바일 샵.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